얘가 지름이니까 이거 90도고 그다음에 90도는 많이 도움 되죠. 1이니까 여기서 PB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에 대해서 요각에 대해서 탄젠트 하면 요만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요각에 대해서 탄젠트 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구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얘를 밑변으로 하고 삼각대 넓이를 구해서 둘을 빼버리면 색칠된 부분의 표현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인 요 각을 뭐로 표현할 거냐면 한 개가 여기 요 전체 비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에 대해서 3등분 했으니까 PQ 먼저 표현해 봅시다. PQ는 여기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사인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 요거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3분의 2 3분의 파이 빼기 그 다음 PR은 사인의 세타에 탄젠트에 얘는 6분의 파이 빼기 3분의 세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이 사인의 세타인데 높이를 바로 PQ에서 PR을 뺀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얘를 밑변, 얘를 높이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고. 그럼 사인으로 한번더 묶어내야 되겠죠. 여기 사인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사인으로 한번 묶어내고 남는 거가 탄젠트에 3분의 파이 빼기 3분의 2 세타 빼기 탄젠트에 6분의 파이 빼기 3분의 세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얘를 세타로 나누어서 그 세타 두 개로 나누어서인데 이 세타 두 개가 여기 세타 한 개, 여기 세타 한개 이렇게 가고 얘를 리밋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로 가죠. 얘도 1로 가고 요거는 세타가 0으로 가면 수렴합니다. 요거 없어. 요거만 지가 0으로 갈 거라서 얘는 남는 수렴이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세타 0으로 가면 요거 수렴해요. 그래서 극한값은 앞에 2분의 1은 원래 있는 거고 탄젠트 3분의 파인 루트 3이랑 탄젠트 6분의 파인 3분의 루트 3이랑 요렇게 그냥 수렴값 적어주면 돼요. 얘가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3으로 수렴한다.